자,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, 영상 제목. 1억을 통장에 찍어봤다는 건 돈의 가치를 떠나서 근면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여러분, 제가 1억 관련 얘기 많이 하죠. 1억. 예. 돈 얘기 많이 하는데, 매일 할 겁니다. 1억은 예나 지금이나 저는 보통 사람들한테 큰 돈이 생각합니다. 근데 요즘에 보면 뭐, 1억까지 뭐 하냐? 이런 건 돈도 아니다. 뭘 힘들게 돈 모으냐?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, 그런 얘기 하면 안 돼.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대부분 돈 없는 사람들이잖아요. 1억도 없는 사람이, 1억이는 고사하고 5천만 원도 없는 사람이잖아요. 지금, 문제가 뭐냐 하면, 서민들이 금자산이 없어요, 여러분. 1억도 없는 사람 태반이야. 누구보다 돈 때문에 힘든 사람인데, 1억은 돈이 아니대, 여러분. 물론 1억 가지고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. 인정합니다. 근데 1억 가지고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현실적으로 1억이 있으면 우리가 금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악재에 대해서 막을 수 있지 않나요, 여러분? 물론 이거 가지고 집못 사더라도 내가 살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돈과 관련된 문제를 1억 있으면 커버되잖아요.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1억을 무시할 수 없는 돈이 여러분. 아무튼 여러분 돈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은요 큰일 납니다. 요즘에 돈 알기를 우습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. 가진 거 없는 사람이 1억 2억을 우습게 합니다. 정작 가진 거 있는 사람은 귀하게 생각하는데. 내가 여지껏 살면서 1억을 무시하는 사람 치고 1억 모아본 사람 본 적이 없어요. 옛날보다 1억 모으기 더 힘든 것 같아. 1억의 가치는 지금이 떨어지긴 했어요.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이제 그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옛날 1억하고 지금이라고 다르지. 그런데 1억 모으는 건 지금이 더 힘든 것 같긴 해요. 왜냐, 물가가 금방 올라가다 보니까 남는 돈을 모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, 이게. 그리고 보통 사람 1억 모으려면 오랜 시간 걸리거든요. 오랜 시간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억이나 돈을 모았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. 어떤 의미가 있냐? 일단 그만큼 돈을 안 썼다는 거죠. 그만큼. 왜냐? 여러분 알잖아요. 보통 사람들 월급 받는 거 뻔하잖아요. 돈 나올 때 뻔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우리가 돈을 모으려면 안 쓰거나 적게 써야 돼요. 그 남들 하고 싶은 거다 하면 돈 모으기는커녕 돈이 모자라요. 그러니까 뭐 그만큼 이제 사치의 욕을 뿌리친 거야. 오랜 기간 동안. 근데 그게 쉽습니까? 쉽지 않죠, 여러분. 사실 보통 사람들 돈 버는 거다 뻔하단 말이에요. 월급 받는 거 뻔한데 거기서 돈을 모으려면 생각해 보세요.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세금대 230만 원 받는다 칩시다. 근데 이제 거기 돈을 모으려면 한 100만 원 모아야겠죠. 그럼 13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돼. 쉽지 않죠, 여러분. 뭐 요즘에 유행하는 옷 사고, 뭐 차도 굴리고, 이래버리면 뭐, 절대 모을 수 없죠. 그걸 안 해야 돈을 모을 수 있는 거죠.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많은 욕을 참고 이 돈을 달성했다고 보면 됩니다.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끈기 인내심이 강한 거예요.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만큼 경제 활동 오래 한 겁니다. 여러분 요즘에 보면 직장을 한 군데 오래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직장을 다녔다가 그만두고 좀 쉬다가 다시 직장 구하고. 우리 돈을 모으려면 일을 쉬지 않고 해야 돼요. 중간에 놔버리면 안 돼요. 일좀 하다가 그만두고 놀아버리면 또돈 까먹어요, 여러분. 돈 까먹는 속도 장난 아니죠.
그렇기 때문에 제가 뭔 말하려고 했지? 죄송합니다. 까먹었습니다. 요즘에 제가 좀 이렇게 오락가락해요. 그래서 1억을 모으려면 직장도 오래 다녀야 되고 그만큼 이제 안 써야 돼요. 안 써야 모을 수 있는 거야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돈을 모아본 사람과 이제 모으지 못한 사람은 좀 차이가 많이 벌어져요. 1억을 모으면 2억까지 가는 건 쉽습니다. 엄청 쉽다는 건 아니고 1억 모을 때보다 그나마 수월해요. 왜냐? 내가 직장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그만큼 월급도 올랐을 테고 월급 올랐다는 얘기는 내가 저축할 수 있는 돈이 많은 거잖아. 거기다가 1억을 모았으면 또 복리가 쌓일 거 아닙니까? 이자가 쌓일 거잖아.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해. 훨씬 더 단축이 돼요. 그리고 돈을 모아보면 그런 게 있어요. 약간 자신감이 생겨요. 아, 사는 게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버틸만 하구나. 왜냐? 내가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. 확실히 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는 커요. 이게 그런 거예요. 뭐냐면 내가 뭐 남들한테 이렇게 자랑할 정도로 이렇게 뭐 자산을 가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남한테 돈 가지고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남한테 민폐 안 끼치고 살수 있고 그리고 내가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은 없으니까.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살기 수월해요. 아, 그러니까 뭐 1억은 단기간에 달성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천만 원부터 돈이 없는 분들 천만 원부터 시작하시고 조금 조금씩 모아보세요. 이게 있고 없고 차이 큽니다. 나이 먹어서는 돈 모으기 더 힘들어요. 그러니까 젊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좀 모으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합리화하면서 돈안 모으고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봅시다. 어찌 되는지. 티끌을 모아봤어야 한 줌이 모이고 한줌한줌 모아야 한 움큼 한 알음이 되지. 한 줌도 안 모으고서 하나는 언제 모으냐고 합리화하고.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? 뭐 원래 속담 중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걸 비꼬는 의미로 티끌 모아 티끌, 티끌은 모아자 티끌밖에 안 된다.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런 생각 들어. 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건 티끌이란 말이야. 근데 이 티끌도 안 모은 서민들이 무지하게 많은 거야. 서민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게 티끌인데 이 티끌의 가치 붙여서 무시하는 거야. 그럼 그만큼 돈을 모은 사람이 없는 거야. 그리고 돈을 오래 모은 사람이 없는 거야. 여러분, 저금통 돈 넣어봤죠? 저금통 그거 하나 배치 올려면 얼마나 걸려요?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. 근데 요즘에 저금통 집이 없잖아. 왜냐? 동전 안 모으니까. 어릴 때 여러분 집에 빨간색 대저금통 다 있었죠, 이게. 있었죠? 그거 채워보셨죠? 전몇번 채워봤거든요. 그거 한번 다 채우려면 2년은 걸렸던 것 같아. 그래서 그 두고 다니면 엄청 무겁거든요. 그래서 이제 못 들고 가잖아. 은행에 그 들고 갈수 없어. 너무 무거워서. 그래서 이제 차나 오토바이 실어가지고 그 은행 가가지고 이제 배째고 배 갈라가지고 계산한단 말이에요. 엄청 오래 걸려요, 여러분. 한 30분 넘게 걸립니다. 한명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직원 두세 명 붙어가지고 한 명은 10원짜리, 한 명은 50원, 한 명은 100원 이런 식으로 막 살리더라. 나 진짜 본 적이 있거든요. 돈이 꽤 되더라고. 엄청난 큰돈 아니지만 40만 원? 됐던 걸 기억이 나요. 500원도 좀더 했었기 때문에. 근데 요즘 이렇게 대저금통 이렇게 모아서 가져간 사람 없잖아요. 대저금통이 없지. 왜냐하면 요즘에 동전을 안 쓰니까. 왜냐, 요즘에 뭐 사람들이 이제 카드로만 결제하잖아요. 카드나 페이를 결제하다 보니까 동전이 없어. 이게 참안 좋은 겁니다. 티끌마 티끌에 얘기하는 거.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이 돈을 안 모으는 거예요. 없는 사람이. 가진 거 없는 사람이 점점 더 자산을 못 키우고 있는 겁니다. 아, 생각해 보세요.
가진 거 없는 사람은 버는 게 적단 말이에요. 그 버는 게 적다는 거면 그게 티끌이잖아요. 그 버는 게 적은 거라도 어떻게 모아야 오랫동안 모아야 그 티끌이 생산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. 별로 벌어놓은 거 없는 서민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. 모아야 올라가는데 그 모으는 과정을 가지 않는 거죠. 근데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야. 누구한테 안 좋아요? 없는 사람들한테 안 좋아요. 모아놓은 거 없는 사람들한테. 왜냐? 앞으로 이제 그런 고용시장도 안 좋아지고 각종 이제 물가 같은 게 많이 오르겠죠. 세금이나. 그럼 누가 힘들어요? 저 티끌 모아 티끌도 못한 사람이 힘든 거야. 티끌도 못 모은 사람이 힘들어요, 여러분. 그럼 서민들은요, 막 큰돈 나갈 때 힘든 게 아니에요. 당장 뭐 물세 올라서, 전기세 올라서, 담배값 올라, 소주값 이런 것 때문에 진지됩니다. 막상 막 몇천만 없어가지고 힘든 경우도 있는데, 막상 서민들의 삶을 제대로 보잖아요. 제대로 보면 맨날 진지되는 게, 아 이렇게 기름값 오른 우리 같은 서민들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. 아 월세 5만 올리면 저희 어디가 삽니까? 그 말을 왜 하는지 아세요?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그래. 모으는 게 없으니까. 항상 한 달 벌면 그 벌어놓은 돈을 한 달 사는 게 당연하니까 거기 조금이나 쪼들리면 문제 생기는 거야 이게. 조금이나 물가 오르면 아 저희 같이 없이 사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? 뭐 길바닥에 나 앉으라는 겁니까? 이런 식으로 자꾸 진진된단 말이야 이게. 그러니까 이 생활을 해야 돼. 티끌 모아 티끌 얘기하는 사람들, 그 티끌도 안 모은 사람은 앞으로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냥 나가 자빠지는 겁니다. 그리고 자빠지고 나서 티끌 모아 티끌 얘기하실 거예요. 우리 이 생각까지일걸? 내가 그때 왜 돈 관리 못했을까? 내가 왜 그때 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았을까? 왜 이렇게 될 거란 거 몰랐을까? 후회한 사람들 많이 생길 겁니다. 그러니까 내가 가지게 티끌밖에 없다. 그럼 그 티끌이라도 열심히 모으세요. 오랫동안 모으세요. 정작 티끌도 없으면 버티기 힘듭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